네, 이태리님 이재명입니다. 아, 예, 지사님, 안녕하세요. 나 큰별 혹시 여성분이신가 했더니 아, 아니시군요. 네네네. 예, 저 반갑습니다. 남자 예. PD입니다. 자, 일단은 우리 그 이피디님한테 되게 미안한 게 예. 뭐 이게 위쪽에 전화를 좀 해가지고 아유, 죄송합니다. 아, 예, 제가 안 원래 잘 그래도. 그런 거안 하는 사람인데 예. 제가 뭐 말씀드린 거 그때 뭐 빼달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팩트를 좀 철저히 체크해 주면 좋겠다는 점 하나 하고 예를 들면 혹시 녹음해서 쓰실 건가요? 이게 사실 뭐제 이큰별 개인 호기심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서 물론 뭐 그렇죠. 예 언론으로서 좀 질문 드리는 거니까 이게 질문하고 사실 기록하는 게 저희 기본이잖아요. 이준씨가 성남 국제 마피아 출신의 조폭인 거는 모르셨어요? 전혀 모르시고 어떻게 합니까? 관내 기업인 중에 하나가 복지시설에 기부도 많이 하고 또뭐 물품 기부나 뭐 비탄감운동 이런 데서 동참하고 성남FC 후원도 하고 이러니까 저희는 그걸 권장하는 차원에서 뭐 루틴한 절차에 따라서 우수기업 선정하고 뭐 그렇게 해준 거죠. 2007년도면 사실은 이미 정치인으로 활동하시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활발히 하실 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폭 변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는지도 사실 여쭤보고 아니, 싶었어요.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니까요. 가족들이 와서 저한테 이 가족은 선량한 시민인데 억울하게 이렇게 지금 잡혀 있으니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수임했던 걸로 기억해요. 저는 사실 좀 억울합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전화를 드렸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변론한 것도 그들이 억울하다고 하고 만약에 정말로 조폭 구성원이 아닌데 조폭으로 기소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.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왜 그걸 했냐라고 물으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억울함 없는 사회를 위해서 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내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. 그리고 그때 함께 재판받았던 조직폭력배들이 어느 날 뒤에 나타나서 일종의 신분세탁 용역회사를 만들어서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뭐 기부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 조직폭력배거나 부도덕한 사람인 걸 만약에 알았다면 결코 사진을 찍는다든지 근처에 오지 못하게 했겠죠. 그 점을 저는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알았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왜뭘 인연을 맺겠습니까? 그 사람은 우리 지지자라고 쫓아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. 그 사람 내 이름은 압니다. 네. 그거는 우리 PD님 생각에는 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저는 그 사람 기억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그 후에 그 사람은 강연이나 무슨 뭐 아마 이재명을 뭐 사랑하는 무슨 모임인가 이것도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예를 들면 뭐 종북으로 몰리고 또뭐 폐륜 뭐 이런 걸로 몰리고 또 최근에 불륜으로 몰리고 드디어 이제 조폭으로까지 몰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려고 기획을 했거나 또 그들의 부당한 행위를 알고 제가 그걸 용인했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이게 성남시라고 하는 데가 100만 도시긴 하지만 좁잖아요. 그리고 성남시에 제가 알기로는 종합시장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국제마피아도 있고 뭐 그래요. 뭐 조직들이 좀 있더라고요. 있다가 없어졌다고. 심지어 제 이종 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의 중학생 조직원이었었어요. 근데 제가 그 애를 4번을 불러내줬습니다. 아니, 조카인데 어떡합니까?